여기서부터 시작. 네, 그러니까 무엇을 너는 하니 뭐하면 누군가가 브링업하면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또는 부적절한 서브젝트 주제나 소재를 브링업하면 너 뭐할래? 브링업은 뭘까? 가져오다 꺼내다라는 뜻이겠죠. 특별히 어디에서 파티나 사교회 모임에서 사교 중인 일에서 네, 한 뭐할래?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토픽이죠. 근데 그 토픽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문법을 설명드리면요. make는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보호가 나와야 되고, 보호는 뭐여야 된다? 형용사여야 된다. 그죠? 부사면 안 된다. 이거죠. 그지? 네, 다시. 어떤 주제냐면, 그 주제가 만드는데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 누군가가 만드는데 뭘 만드는 거야? 레이션. 레이션이 뭐래? 레이스 나온 거 있지? 레이션? 인종적인 뭘 만드는 거야? 슬러 보니? 밑에 나온 거 같은데? 슬러? 비방을 만드는 거야. 시도에서. 근데 어떤 시도? 웃기려는 시도, 재밌으려는 시도, 그리고 관심을 끌려는 시도에서, 또는 대화가 진행되려는 시도에서. 맞아? 그러려면, 넌 보여줄 수 있죠. 뭘 보여줄 수 있어? 네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죠. 그치? 네. 그 다음에, 또 문장을 한번 보면요. 좀 이게 쭉 보니까 동사가 없죠? 동사가 없으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지, 명령문이지. 그렇게 해라. 뭐 없이. 많은 감정적인 디스커션? 디스커션이 뭐니? 토론과 논쟁 없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정확히 자기 것만 표현하라는 얘기지. 단순히 말해라. 난 정말로 동의하지 않아 그것에 라고 말해라. 또는 난 알아. 뭘 하냐면 뒷문장 확인하겠습니다. 뒷문장 보면 완전히 불완전하니. 완전하죠. 완전하니까 뭐가 나와야 돼? What? 아닌데. 완전하면 what이야? What? 완전 what 이렇게 되는 거야. 이번에 수능이 나왔던 질문인데요. what은 반드시 뒷문장이 어떻다고요? 무조건 불완전입니다. 우리 이번에 수능이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앞에 소위 말해서 선행사라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거야. 그치? 네,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what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하면. 무조건 되시야. 물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고 쳐봐, 이 문장이. 그러면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뭐 확인해야 돼? 선행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꾸며준 게 없으니까 어쨌거나 마신 거지. 이해되지? 네. 다시 뭐라고 하냐면 나 알아. 뭐라고 말아? 더 좋은 주제가 있다는 거 알아. 대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난 널 용서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만약 뭐 한다면? 네가 나를 용서한다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됐어? 네. 그래서 다 대시예요. 이거는 대시지. 이거 된? 말 큰일 날 뻔했네. 뒷문장 안전하니까. 맞아?